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한 달 열흘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딩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할 펑션들이에요. 펑션들이고 첫 번째 메인 보이고 메인에 온누리 있고 온누리의 가지, 나무, 수풀 그리고 가지의 각각 이러한 펑션들을 우리가 임플리멘트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도 있고 서버 항목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색상이 이렇게 좀 진한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흑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색, 이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처음 바로 코딩 시작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딩 끝나고 또 이어지는 요 코딩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들이 색깔이 나중에 계속 변할 거예요. 변하면은 이런 색깔로 변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딩이 끝나면은 이제 완성되잖아요. 완성될 때마다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완성된 거,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이건 진행 중인 거,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온누리하고 등등 있는데 서버 모듈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 모듈, 왈렛, 전자지갑도 있고 트랜잭션, 올레 등등이 이렇게 쭉 계속 지금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커런시 모듈, 스탠다드 시큐리티 요게 닙이고 요거는 이제 열매죠. 열매를 이름을 올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ABC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 표시되어 있는 것만 먼저 신경 쓰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를 각각의 파일에 지금 곧 삽입을 파일 내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루아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세 개를 무슨 저 할 텐데 일단 그 세 개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루아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루아 강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루만 보시면 충분히 여기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디엄에 이 글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좀 제가 지난 며칠간 올렸던 내용이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요 12번부터 해서 13, 14, 15번까지 이게 이번 주부터 이어질 코딩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바로 코딩하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코딩을 코딩할지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여기인가?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지금 코딩할 내용들, 미디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수풀 하이어알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최상위 수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풀, 그 밑에 그래서 수풀이 점점점점 내려오고 맨 마지막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이제 지설들이 있죠, 그죠? 지설이 무슨 뜻인가 묻는 분이 계셨는데 지설은 제주도 말로 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ABC고 하이어라키라고 돼 있습니다. ABC고는 뭐냐니까 이게 나온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벌써 한 5-6년, 6-7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마존고 랑 비슷한다기보다는 아마존고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빛을 못 봤어요. 앞으로도 빛을 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ABC고하고 수풀 하이어라키하고 두 개 너스로 1대1로 매칭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수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중간 수풀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최상위 수풀에 해당되는 것을 고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름을 고장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고장은 뭐 고장났다 할 때 그런 고장이 아니라 마을이란 뜻이죠. 마을이라는 의미의 고장.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는 이제 중간 것을 고방이라고 부릅니다. 고방은 경상도 지역 특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광이에요. 광, 창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은
곱팡이라고 불러요. 곱팡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제주도 말이고 이건 아주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곱팡이라고 제주도에서는 불러요. 그래서 고장, 고방, 곱팡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다른 겁니다. 제일 작은 게 곱팡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매핑돼 있고 얘는 이제 마켓에 매핑돼 있고 얘는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1대1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플 하이어아키 요 녀석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요것은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고 얘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세트로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이 구성된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데 그 점을 제가 크게 여기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이제 서로 매핑된다는 얘기죠, 그죠? 매핑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매핑 시켜 놓는데 이제 우리가 IP 주소를 이게 할당할 거예요. 그게 IPv6 주소입니다. IPv6 주소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는 지금 만든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이미 다 스펙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는데 이 수플 하이어아키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 화폐와 표준 증권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슈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줄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정부가 이것을 공권력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화폐를 회수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표준 화폐를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각국 정부에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각국 정부가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부가 왜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죠? 듣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뭐 몇 년, 10년, 20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표준화폐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냐니까 기존에 있는 편의점을 무인 편의점으로 대체하고 그 무인 편의점의 결제수단을 표준화폐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폐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왜 여기서 사겠느냐? 일반 편의점을 두고.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밑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니까 훨씬 가격이 저렴해요. 무인 편의점에서. 왜 훨씬 더 저렴한지 그것도 좀 이따가 다 설명을 또 하나씩 드릴 겁니다.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 화폐를 써야 되고 표준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적 화폐 그러니까 한국 돈이죠, 그렇죠? 그 한국 돈을 여기 무인 편의점에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무인 편의점으로부터 한국 돈을 받는 거죠. ATM 기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종래에 있는 은행 지점들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지점과 무인 편의점을 합친 것이 요 고장과 고방과 발음이 좀 새네요. 고팡입니다. 얘네들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은행과 무인 편의점을 합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높은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ATM 기계에 집어넣고 표준화폐를 발급받는 거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겠죠. 그건 왈렛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뭔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뭘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잠시 딸 생각이 떠오른 바람에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이게 조금 정교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거쳐서 정련된 모델이니까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좀 짧게 하고 바로 코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왜냐니까 여기 있는 개념들이 다 이전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생소한 개념들일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IP 주소는 같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요. 각기 같은 IP 주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버 주소, 그러니까 이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수플 서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작하는 하드웨어가 있겠죠. 그 하드웨어가 장착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편의점이고 이 녀석들은 역할이 좀 정리를 할게요. 밑에 적어놓은 걸로서 모자라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곱한 코로드라는 거죠. 그죠? ABC 고는 이게 뭐냐니까 일단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7-11 같은 거죠. 그죠? 7-11이고 11이고 그리고 여기다 뱅크 브랜치예요. 은행 지점 역할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돈도 찾고 돈도 입금할 수가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ATM 기계에 좀 가깝겠죠. 좀 선진화된 ATM 기계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웹서버 역할을 합니다. 웹서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하게 돼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니까 기지국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AP 이걸 통해서 어떻게 웹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웹은 기존에 있는 웹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웹이냐니까 XMPP 웹을 별도로 나뉘어 구성합니다. 웹입니다. 요거는 이제 온누리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웹이에요. 다른 말로는 스페이스 웹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다 스페이스 웹. 요게 ABC 고의 역할입니다. 요 녀석들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코딩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부분적인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보면 이제 IP 주소가 다 공유를 하게 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좀 다른 점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수플 서버 하이어라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있는 서버죠. 얘 이름이 온누리예요. 그죠? 온누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너영과 나영 이렇게 나누는데 너영 나영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말로 너랑 나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이 다시 분화돼서 이렇게 분화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화될 때마다 위에 있는 녀석들은 소멸을 해서 밑에 분화된 것으로 흡수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것들이 나오고 나왔을 때는 요 녀석들은 다 소멸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흔적만 남게 돼요. 흔적이 어떤 식으로 남게 되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흔적만 남게 됐는데 이것이 요 녀석들의 DNA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요 DNA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그냥 블록체인입니다. 얘가 소멸되면서 얘의 정보를 여기다 넘겨주고 요것으로 해시로 링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한 형식이 됩니다. 마찬가지 얘가 소멸되면서 얘의 정보를 여기다 해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해시 위빙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 됩니다. 서로 해시 위빙이 되어서 위조될 수 없는 서버 클러스터가 남게 됩니다. 그게 연어쓰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전 수업도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 해시 알고리즘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시 알고리즘을 표준 화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구성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똑같은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거. 그게 수플 하이어라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ABC 코의 하이어라키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들이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밑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자손들을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들이 생길 때마다 얘의 위치가 올라가게 돼요. 얘도 원래는 곱팡이었어요. 곱팡이었는데 자손들이 생기면은 밑에 있는 녀석들이 얘들이 곱팡이 되고 얘는 고방이 돼요. 한 칸 등급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 곱팡들이 다시 자손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손들을 가지게 되면은 얘들이 곱팡이 되고 얘는 고방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고방이 되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고장이 된 거예요. 그죠? 또 다시 한 등급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장, 고방, 곱팡 이렇게 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플 하이어라키하고 이거는 둘 다 똑같은 IP 주소를 가진다는 거는 그대로 되지만은 얘는 기능들을 밑으로 다 이전 시켜버리고 자기들은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BC 고어는 얘네들은 좀 더 큰 어떤 유통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유통 시스템, 중간 시스템, 보다 큰 시스템 이렇게 발전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전역에 이게 산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요 곱팡당이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45,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일본보다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더 많죠.
그래서 그럼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얼마 될까요? 대략 300만 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요게 곱팡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300만 개. 기존의 편의점에 비유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2% 정도 되니까. 그죠? 2%가 3만 5천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면은 300만 개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산술적인 계산이죠. 그런데 무인 편의점은 지금의 편의점보다도 훨씬 더 크기도 작고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시설을 갖추기도 편리해요. 따라서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300만 개가 아니라 이게 1000만 개 이상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1000만 개 이상이 될 거고 그리고 요거 100개당 이런 것이 하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요것은 10만 개 정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100개당 하나 있다고 본다면은 얘는 1000개 정도 있을 거라는 거죠. 1000개, 10만 개, 1000만 개 요 정도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들이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는데 그냥 주소를 나눠주면 되죠. 근데 그냥 나눠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와토르런트라고 해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게 망쳐지지 않는 강력한 견고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성되는 것이 요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설들이 어떤 도움 없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수풀 서버를 찾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적용한 메커니즘이 뭐냐니까 IP6 주소, IPv6 주소에다가 GPS 정보를 매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의 GPS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기에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서버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제시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코딩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길었죠. 굉장히 많이 길었는데 그걸 코딩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펑션들 하나하나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뭔가 뭐 분할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분화하는 과정들, 그죠? 그리고 요 녀석들이 각기 매핑되는 과정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주소를 각기 IPv6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 GPS 정보를 이용해서 할당하는 방법, 그죠? 여기까지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요 내용이고, 요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코딩해 나갈 거고, 요 내용은 미디엄에서 설명되어 있기로는 여기 12, 그죠? 11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11부터 15번 사이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방금 제가 드린 설명과 여기 있는 글들을 읽고 나면은 이제 바로 코딩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루아 강의도 올리고 있으니까 루아 강의 참조하셔가지고 루아는 언어가 굉장히 쉬워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익혀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서버 관련한 거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